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길이에 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땅이 정말로 이뻤었는데 조금 묵지로 만들어놔서 풀이 좀 많이 자라있는데 원래 여기 비닐하우스 뼈대까지도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네, 길도 잘 물고 있고 옆쪽으로 천도 하나 촥 흐르고 마을을 내려다 보이는 뷰도 좋고. 예,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풀이 워낙 많이 자라서 이쁘지 않다라는데, 여러분 이거 포그랜 작업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도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구독돌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부동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좌측 상단 매물번호 바로 밑에 나오니까 접수도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 예, 이제 가을 끝자락인데요. 제가 지금 뭐 11월 한 중반쯤에 여러분들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울긋불긋 너무 이뻐요. 뭐 배추 작업도 하고 나가서 배추도 막 맛있겠네요. 김장배추가 막 나가고 있고 옆에 길을 잘 물고 있고 바로 옆에 국어도 있고 땅도 있는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길이에 와 있습니다. 지목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272.8평입니다. 뭐 다른 규제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깔끔하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땅평수도 크지도 않고요. 예. 딱 3평평 조금 안 되는 땅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길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길 보이시죠? 여기서 차를 돌릴 수 있어요. 구독도로가 이래갖고 이렇게 차를 돌렸습니다. 그 이 나무 있는 부분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부분에서 자 이쪽 부분도 이쪽까지 다 도로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에서 보면 여기 엄청나게 예, 오, 벼락이 좀 심한데 이 땅이 이렇게 직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도로 부분 이렇게 끼고 올라가고 이 나무 보이죠? 나무 뒤쪽으로 해서도 쭉 끼고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거의 이건 마른 목골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풀 관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풀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풀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요 나무 살려놓고 하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이렇게 구거가 하나 있어요. 예, 지금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이쪽 부분에 물 흐르죠. 예, 그 부분 옆쪽에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차는 한 7, 8m 되겠습니다. 여기 단차는. 근데 이 부분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위치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길 이렇게 잘 물고 있고요.
자, 길을 잘 물고 있죠. 이 배추 농사를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 뭐 김장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알려드릴 때 이 지금 배추밭을 제가 집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도착을 하거든요. 여기 파란색 물탱크 보이죠? 여기다 차를 대놓고 이 옆을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덤불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다. 지금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비닐하우스 뼈대가. 어이구, 바람 많이 분다. 어이, 출발아. 자, 여기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약간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한 70전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일직선으로 쭉 된다라는 겁니다. 땅이. 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저기 비닐하우스 뼈대가 다 보일 겁니다. 쭉 직선으로 비닐하우스 뼈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 여기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길이 붙어 있고, 자, 요 나무 보이시죠? 여기 나무. 앙상한 나무인데, 고기까지가 이쪽 밑에 땅입니다. 이쪽 부분은 다 평평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쭉 되어 있고, 여 위에 여러분들 소나무 보일 겁니다. 현장 오시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 땅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저 뒤쪽까지 이렇게 땅이 포함입니다. 저 나무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평평하다라는 거 표시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은. 자, 옆쪽에 막 큰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포크렌 작업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 땅 진짜 쓸만하겠습니다. 활용도도 좋겠고. 안을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안쪽에 평평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평평해요. 야, 비닐하우스 해갖고 농사까지 지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평평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마을은 요 앞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마을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길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천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천에 물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발 담그고 놀기에는 딱 좋다. 근데 겨울이 이제 겨울입니다. 추워서 안 돼요. 자, 이 뼈대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포크레인하고 작업해서 경계 측량 딱 해하고 쓰시면은 진짜 괜찮을 땅입니다. 산을 바로 밑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쪽 편에 도로 다 물고 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도로를 이렇게 다 물고 있고, 자, 여기 큰 나무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 큰 나무. 예, 이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전부 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시기 괜찮습니다. 예, 작은 돈 들여가지고 포크레인 뭐 한나절만 하면은 이거 다 정리되겠는데, 깨끗하게. 예,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뭐 가족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묘가 보이시죠? 여기 천이 흐르고 이제 옆에 뼈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랑, 예, 여기 땅하고는 단차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여 위에다가 뭐 농막을 짓고 해도 전혀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풍경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금액대가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요거 잘 다듬어가, 뭐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가지고 뭐 건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자락 제일 바로 밑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평수는 200평 넘어서 300평 조금 안 되는 토지입니다. 매매가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의문사항 있으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길이에서 여러분들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